이번 아이는 국제식물 식품종 보호협약의 최근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1년 식품종 보호연맹 이사회 회의에서는 2022-2023년 프로그램과 예산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. 이 프로그램과 예산계획은 연맹의 2021-2025년 전략적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. 2021-2025년 전략적 사업계획에 따르면 식품종 보호연맹은 현재 최약국이 아닌 국가도 식품종 보호협약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본 연맹의 주요 목적은 식물 식품종 보호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, 행정적,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 개발 및 효과적인 식물 품종 보호 체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와 기관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하여 연맹에서는 식물 품종 보호 조화와 시행을 위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종 보호협약과 연맹체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, 즉 협약 문서와 기초자료 등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원격 훈련, 각종 행사 활동, 직원 파견 등 훈련과 조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목적과 활동을 위해 식품종 보호연맹에서는 2022-2023년도 기간에 네 가지 하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. 첫 번째 하위 프로그램은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입니다. 그 목적은 정책 방향 설정과 집행 관리, 그리고 프로그램과 예산 계획 시행 평가입니다. 두 번째 하위 프로그램은 품종 보호 협약 체계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 그 목적은 품종 보호 협약 체제 유지와 향상, 그리고 신품종 보호 협약에 따른 국제적 협력을 위한 법적, 행정적, 기술적 기반 제공과 개발입니다. 세 번째 하위 프로그램은 품종 보호 체제의 소개와 도입을 위한 인지 및 지원 제고입니다. 그 목적은 국가와 기관, 특히 개발도상국이 식품종 보호협약과 합치되는 법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 등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 하위 프로그램은 외부 관계입니다. 그 목적은 식물 식품종 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향상, 그리고 다른 국제협약과의 상호 지원을 위하여 정부 간 국제기구의 식품종 보호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입니다. 이렇게 식품종 보호협약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화에는 식품종 보호협약 편의 마지막으로 최약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